anytime, anywhere 여러분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싶은 애니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와 맛있었어, 아니 별로였어,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았어, 혹은 분위기 정말 별로였어. 자,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표현들 오늘 배워볼 텐데요. 먼저 상황부터 보러 가볼까요? How was your meal? How was your meal? It was delicious. Thank you. 자, 우리 상황 잘 보고 오셨죠? 자, 우리 상황에서 맛을 평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우리 처음에 어떻게 얘기가 나왔죠?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하고 종업원이나 뭐 그쪽에 매니저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자, 그때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How was your meal? 자, how was your meal? 식사는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말을 할수 있어야지 들릴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따라해 볼게요. How was your meal? Very good. How was your meal? Very good.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평가가 시작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뭐, it was good 라고 할수 있겠지만, it was delicious. 조금 더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it was good 보다는 delicious. 정말 맛있었어요가 조금 더 기분 좋겠죠? It was delicious. 자, it was delicious. 맛있었어요? 따라해볼게요. It was delicious. Very good. 다시 한번. It was delicious. Very good. 자, 마지막에 thank you는 감사합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 다른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러 갈게요. 자, 다른 첫 번째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자, 상대방이 뭐 말한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상대 분위기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맛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자,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나올까요? 자, 모든 것, everything이죠. Everything was fine. 자, fine은 뭐 괜찮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everything was fine.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완벽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마디 간단하죠? 한번 외워볼게요. 외워봐요. Everything was fine. Everything was fine. 자, 다시 한번. Everything was fine.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세 마디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여기 서비스 훌륭했어요. 자, 윗표현이랑 좀 비슷한 표현이죠? 여기 서비스 훌륭했어요. 서비스 훌륭했어요. The service. Service는 그대로 service라고 나오고, here was great. The service here was great. 혹은 grace랑 뭐 훌륭했어요랑 비슷한 표현 뭐였죠? 그렇죠. Excellent, excellent, 뭐 brilliant 이렇게 등등 다양한 긍정적인 표현들이 있겠죠. 자, 여기 서비스 훌륭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service here was great. 자, 다시 한번. The service here was great.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서비스가 좋거나 뭐 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먹은 그 밥의 가격의 몇 퍼센트를 항상 그 서비스, 그 지불로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비스 너무 훌륭해서 말로도 또 하고, 여러분도 팁으로도 얼마 두고 나와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세 번째 표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재료들이 신선하지 못했어. 그래서 저는 어디 식당 가면은 이 재료가 신선한지 못한지 먼저 따져보게 되는데, 재료가 너무 신선했어요, 만족스러웠어요. 자, 이 표현 여러분들 말해볼 수도 있겠죠. 자, 재료들이 너무 신선하지 못했어. 한번 말해볼게요. The ingredients. 일단 재료라는 거는 ingredient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The ingredients 혹은 뭐 여러분 새우, 새우가 딱 특정한 재료를 찝고 싶다 하면은 뭐 shrimp 혹은 뭐 야채, vegetable 딱딱 찝을 수 있겠죠? 그 찝은 단어를 딱이 자리에 넣는 겁니다. The ingredients, 그 재료들은 신선하지 못했어. Weren't fresh. Fresh라는 거는 신선하다, 신선함이란 뜻이 되겠죠? 자, the ingredients weren't fresh. 신선하지 못했어. 따라해 볼게요. The ingredients weren't fresh. 자, 다시 한번. The ingredients weren't fresh.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부정적인 거 얘기했으면은 뭐, the ingredients were fresh, weren't.
fresh가 아니라 were fresh, 신선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표현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 음식량이 너무 적어. 자, 음식량이 너무 적어. 자, 음식량을 중시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처럼 신선함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겠고 양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자, 음식량이 너무 적었어요. 다음엔 많이 주세요. 음식량이 너무 적어요 라는 표현은 the portions were small. 자, portions라는 거는 음식의 양, 그 양을 뜻하는 겁니다. The portions were small. 굉장히 양이 작았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 해볼게요. The portions were small. Very good. 자, 다시 한번. The portions were small. Very good. 잘하셨고요. 자, 마지막 표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그거 뭐 여기 everything was fine,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라는 비슷한 표현이 되겠지만 여기 분위기, 자, 분위기는 또 따로 표현이 있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 자, 분위기는 영어로 뭘까요? 분위기는 atmosphere라고 사용합니다. atmosphere. 이 표현 단어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따라 해보세요. I love, 나는 사랑해. I love, love 되겠죠? I loved the atmosphere. 다시 한번 atmosphere, atmosphere, 분위기, 그 총체적인 분위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따라 해볼게요. I loved the atmosphere. 자, 다시 한번 I loved the atmosphere.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았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 배웠던 표현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상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이 어땠죠? 그쵸?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먼저 질문하러 옵니다.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How was your meal? How was your meal? 식사 어떠셨습니까? 맛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뭐였죠? 맛있다. 그쵸? Delicious 라는 표현이 있겠죠. It was delicious. Thank you 라는 표현 우리 오늘 배웠죠. 자, 앞에 여러분들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뒤에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까지 해주시고 저와는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요. Bye. 이젠 나도 할 수 있다. 제가 한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Yogi service 훌륭했어요. Jeryo들이 신선하지 못했어. 음식량이 너무 적어.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 굿 잡 에브리원.